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사원의 YN허우 박사원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교내 폭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교내 폭력의 고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학교 폭력과 범죄로 얼룩졌던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가 불과 석 달 만에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꿈의 학교로 바뀌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해외 교육 원조 사업으로 지원한 과학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과 또 마약에 찌들었던 학교가 희망과 꿈의 학교로 탈바꿈했다니까 정말 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부가 지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더더욱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에서 해외 교육 원조 사업이 이제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엘살바도르, 뭐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먼 나라죠. 먼저 엘살바도르가 어떤 나라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엘살바도르는 이 미국과 멕시코 등이 북아메리카와 이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이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네. 이 주위 인접 국가로는 니카라과와 이 과테말라 등이 있습니다. 이 인구 600만 명의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는 제일 작은 면적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GDP 기준 세계 99위 수준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네, 정말 그 저도 가봤지만 정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특별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 오랜 내전으로 인한 휴유증을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70년대 말 내전이 발생해 12년간 약 8만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520만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2년 내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흘렀지만은 국내 정치 불안과 부정부패, 또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경제는 어렵고 치안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전의 후유증이 워낙에 커서 또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지 학생들이 폭력 또 마약 등의 이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가 우리 정부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난 2011년 이 엘살바도르 그 유엔 대표부의 요청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내교육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내교육의 성공 사례를 접한 이 카를로스 대사가 이 수도인 산살바도르의 공립학교에 시범 교육 프로젝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부의 해외 교육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내교육 협회가 우선적으로 산살바도르의 4개 학교에서 인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현지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 벽에 낙서가 가득하고 곳곳이 새창살로 막혀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급생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학생. 갱단에 소속돼 마약 판매를 하다 검거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학교에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우리 교육부가 공적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 뇌훈련을 주제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두뇌훈련 전문가를 현지로 보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내 1선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뇌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반복적인 뇌 자극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심을 키워줌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학교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En primer lugar, a valorarse como seres humanos. En segundo lugar, cambió la actitud de los estudiantes y los maestros. Y lo más importante, quizás es el hecho de que disminuimos la violencia en la escuela pública de El Salvador. 네 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적용했던 엘살바도르 교육당국은 전국 180여 개 학교로 뇌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지어주거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던 해외 교육 원조 사업에
새로운 모델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 밀러 교장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교육 원조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De este aporte que ustedes están dando, están haciendo mucho, muchísimo, pero muchísimo por nuestro país. 교육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여러 학교를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고 저희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뇌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이 뇌 체조와 명상을 합니다. 손을 뻗고 몸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가벼운 자극을 유도합니다. 이어 두 손에 작은 자석을 쥐고 서로 붙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두 손을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요즘에는 좀 장난도 안 치고 좀 차분해졌어요. 뇌 교육을 안 할 때는요, 막 긴장되고 그러는데요. 뇌 교육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안정돼요. 자석이 서로 붙지 않도록 미세하게 조절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한 학급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시험적으로 도입했던 뇌훈련. 학생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나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산됐습니다. 저희 반 아이도 데리고 이걸 하니까 이게 좋아요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중에서 뇌명상을 하고 뇌체조를 하는 이런 활동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국내외에서 뇌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확인되자 서울시 교육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할 때 주의 집중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뇌파가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에 익숙하도록 또 그런 환경에 빠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 같은 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뇌교육의 한 축을 이루죠. 사실은 뭐 뇌교육의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뇌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혹은 내가 폭력을 행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거 위주의 대책들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툴에 대한 연구는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성 교육과 함께 두뇌 개발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1세기는 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사회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은 국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큰 국가 자산입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뇌 활용 교육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교육 인성 프로그램인 뇌훈련.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네. 아, 정말 그 실제로 보니까 학교 폭력이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은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서로 도우면서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엘살바도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습도 이제 살펴봤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뇌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제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 뇌교육을 우리 교육계 전반적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네. 교육계 현실입니다. 이 뇌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정규 교과 과목이 아닌 방과 후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즉 담임 선생의 재량에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정규 교과목처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취재를 통해 들어본 교육 현장의 목소리 역시 뇌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또 국민 정서적으로는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엘살바도르 교장 일행이 과학관도 방문해서 과학 체험 활동을 받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엘살바도르 현지에서는 이런 과학 체험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교장 선생 일행은 방한 기간 내내 이 한국의 과학 문화와 이 과학 콘텐츠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 현지에서는 고대 유적 등을 전시한 박물관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관과 같이 과학 기자재나 도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한국의 과학 문화를 엘살바도르에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밀로 교장 선생의 이러한 소망은 YTN 사이언스가 과학 콘텐츠를 엘살바도르에 무상 공급하기로 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인구 600만 명의 작은 국가,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는 오랜 내전의 후유증으로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GDP 순위 세계 99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학생들이 사용할 과학 기자재나 공부할 과학 콘텐츠는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영화관보다 더 생생한 음향이 교실을 울립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움직이고 실제 방송사 뉴스룸처럼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방송 영상에 특화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찾은 엘살바도르의 밀러 교장은 우수한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한 학교 프로그램에 반해 자매결연을 요청했습니다. Bueno, realmente estoy muy contenta de poder hacer un convenio con esta institución y espero que los frutos que este convenio traigan sean de mucho provecho, especialmente para mi institución, porque estoy sorprendida de todo el avance que esta institución tiene. 두 학교는 앞으로 5년간 교사와 학생 교류와 더불어 뇌교육 프로그램 등 과학 교육 정보도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나라를 경제적으로 돕고 살듯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교육도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를 찾은 밀러 교장. YTN 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 제작 현장과 뉴스 스튜디오 등 방송 시스템을 결합한 뒤 한국의 우수한 과학 프로그램에 감탄합니다. 이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프로그램을 무상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밀러 교장 일행과 YTN 사이언스는 YTN 본사에서 과학 콘텐츠 무상 공급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글로리아 밀러 교장 선생님 방안을 계기로 저희 엘살바도르 학교에 저희 YTN 사이언스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Bueno, realmente serían de mucha utilidad para la institución porque yo he repetido varias veces que nosotros estamos bastante atrasados en esta parte y sería un gran apoyo para nuestra escuela. 밀러 교장은 귀국하면 수도인 산살바도르 이외 도시에서도 YTN 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가 공급되도록 교육 당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Que sí, yo soy de las que comparto lo que aprendo cada día y no duden que lo voy a entregar no solamente en la institución, es más, haré una entrega oficial al Ministerio de Educación para que lo haga llegar a otras instituciones educativas. YTN 사이언스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중남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사이언스 프로젝트는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에 과학 콘텐츠를 공급하는 과학한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태국,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10여 개 국가에 과학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K-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시작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YTN 사이언스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논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과학교육 방송 콘텐츠를 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 48개 회원국 등에 방송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And we are very happy to cooperate with YTN Science because we believe that education TV is nowadays one of the main tools to provide education through, particularly through non-formal channels. Because as you know, in many countrie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or in countries like Philippines with many, many islands, it's difficult to provide formal education for everybody.
과학 콘텐츠 지원은 개발 도상국 학생들에게 과학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면은 전 세계가 큰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필리핀과 몽골 등 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K-사이언스 프로젝트. 엘살바도르 진출을 계기로 원조를 통한 과학 한류가 새로운 한류 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엘살바도르 일선 학교의 K-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YTN 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K-사이언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도 한번 좀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엘살바도르의 과학 콘텐츠 공급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K-사이언스는 이 필리핀과 몽골 등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이 네네네네. 됐었는데요. 이번 엘살바도르 일선 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을 맺음으로써 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밀러 교장 선생님 자신이 엘살바도르 내 전체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엘살바도르 교육부에 직접 건의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도 이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K-POP 또 드라마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된 한류에 이제 익숙한데요. K-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학 콘텐츠를 활용한 과학 한류, 한류 확산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성규 기자 수고했습니다.